유전자는 무엇에 따라서 변한다? 선택. 선택에 따라서. 우리가 강력하게 선택. 내가 내 의지로 나는 건강해질 거야. 나는 날 거야. 라는 그 강력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유전자는 변화. 자, 근데 그 선택의 대상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뜻이다. 그렇죠. 우리 마음이라는 그릇 안에 어떤 뜻을 담고 어떤 뜻을 품을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그 일란성 쌍둥이를 여러분이 봤습니다. 그렇죠? 이 엄마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사랑하는 엄마인가? 우리 엄마는 사랑하는 척하고 꾀병 부리고 우리를 돌봐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얌체 엄마인가?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 유전자가 켜지기도 하고 꺼지기도 하는. 자, 그래서 우리의 이 생각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뜻과 아무 상관없이도 유전자는 변합니다. 자, 이거 보세요. 이것도 사이언스 뉴스라는 아주 미국에서 유명한 과학 잡지의 표지에 등장했어요. 이 표지에 등장하는 이야기를 뭐라 불러요? 커버 스토리라고 그래요. 표지가 커버죠. 그렇죠. 커버에, 이 표지에 등장할 때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놀라운 발견을 했다는 거죠. 과학자들이. 어떤 발견을 했느냐.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뭐가 변한다고? 네, changing, 변한다? 뭐? 네, 성이 변한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이 물고기의 성이 변했다. 성이 결정되는 것은 성결정 유전자가 있어요. 그래서 유전자가 변해야 성이 변해요. 근데 물고기들이 무슨 뜻이 있을까? 그렇죠. 근데 어떤 경우에 변하냐?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물고기들은 수컷입니다. 수컷. 수컷인데 이 수컷이, 이 물고기 수컷들을 저는 아주 존경합니다. 왜냐? 세상에 암컷을 스무 마리를 거느리고 살아요. 뭐, 존경스럽지 않습니까? 남성 여러분들? 네. 우리는 1대1로도 헉헉 하는데, 예. 스무 마리를 거느리고 살아요. 그런데, 이 수컷을 그냥 잡아서 떠내버려. 그러면, 그 스무 마리 암컷들이 보니까 수컷이 없어. 그러면, 참 놀랍게도, 그 스무 마리 중에서, 딱 한 마리만, 다시 수컷이 돼요. 72시간 만에. 72시간 만에, 그 암컷 유전자가 수컷 유전자로 변해요.
유전자는 이렇게 변해요. 이게 참, 놀라운 얘기예요. 자, 여러분이, 자, 여러분 몸 안에 암세포가 생기면, T세포들이 어떻게, 이 암세포가 생긴 쪽으로 이동을 해요. 마치 T세포가 암세포가 생겼다는 정보를 받은 것 같고, 또 암세포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아는 것 같이 우리가 착각하는 거죠. 근데 이 T세포들은 암세포가 뭔지를 모를 뿐만 아니라, 자기가 왜 움직이는 줄도, 뭐예요? 모르고, 그냥 이동해. 해서 암세포를 만나면, 이거는, T세포들도 평생 우리하고 같이 사는 게 아닙니다. T세포도 일정한 수명이 있어요. 그 수명이 된 T세포는, 늙은 T세포는 죽어버리고, 다시 우리 몸 안에서 T세포를, 다시 매일매일 새 T세포가 나오고, 그렇게 돼요. 자, 그런데도 암세포를 만나면 무선적으로, 본능적으로, 네, T세포는 암세포를 만나면 죽이는 본능이 있어. 그 본능은 뭘로 결정이 돼요? 유전자로 결정이 돼. 그래서 T세포 안에는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T세포는 태어날 때부터 암세포를 죽일 사명을 띠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를 잘 좀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은 생겨나고 태어나는데, 뭐를 갖고 태어나? 사명을 받아요. T세포가 원해서 받은 거 아니야. 나의 사명은 뭘까? 싶으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몸에 273가지의 세 종류의 각종 세포들이 있는데, 다 뭐가 있게 없게? 사명이 다 있어요. 그래서 질병이란 것은 이 세포들이, 그 수많은 세포들, 그 2만여 가지나 되는 유전자들도 사명이 다 있어. 그 사명을 가지고 생겨나. 아시겠죠? 그런데 이 사명을 띠고 만들어진 것들이 사명을 올바로 수행하지 않는 게 질병이에요. 참, 생각을 깊이 해야 돼요. 어떻게, 이 암컷 한 마리요. 그러니까 그 20마리 중에 한 마리만 수컷으로 변하는데, 그 누가 결정하냐, 이 말이에요. 내가 수컷 할래. 이럴 암컷은, 모르겠어요. 이재숙 암컷이 있다면 그럴지도 몰라. 내가 싣고 다녀요! 하여튼 남편이 꼼짝 못 해. 누구처럼? 저처럼? 네. 자, 여러분. 그 참, 어떻게 20마리의 암컷이 있는데, 한 마리만 그렇게 될까? 그 한 마리, 내가 할래. 그랬을까요? 왜, 내가 할래. 그럴 수가 없어. 왜? 유전자가 바뀌어야 성이 바뀌는데, 그 물고기들은 유전자, 유자도 알아 몰라. 몰라. 그러므로 결론은 뭐예요? 누군가가
어느 암컷이 수컷으로 될지를 물고기 암컷 자기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거야. 그럼 누군가 네가 수컷이 돼라고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는 거야. 그러면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내 뜻이 내 뜻 같은데 사실은 알고 보면 내 뜻이 아닌 어떤 다른 뜻이 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사명은 그 다른 뜻의 뜻을 가진 존재가 우리에게 사명을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그런데 이 T세포가 와서, 결국은 유전자를 켜줘서 T세포가 활성화돼가지고 이렇게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이 암세포를 죽인다라고 할 때, 이 T세포는, 그쵸? 이 T세포는, 뭘 알까 모를까? 아무도 몰라요. 우리 사람도 내 유전자를 내가 켜고 끄고 할 수가 없어. 우리는 뭐만 한다? 선택만. 그래서 우리 인간과 이런 다른 미물 생명체들이 다른 점은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주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자신이 내 자신의 유전자를 무슨 암 유전자를 정상 유전자로 회복시킨다. 이런 능력은 우리는 있어 없어? 없어. 우리는 생기를 선택을 하며 나는 진선미를 선택하겠다. 나는 사랑을 선택하겠다. 그래서 그 선택을 내가 하면 그 생기를 보내서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실질적인 역할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라고 할 때 그게 자꾸 내 뜻이라고 생각할 때 착각할 수가 있어요. 결국은 내 유전자를 자, 이 물고기의 암컷 한 마리에 이재숙 암컷을 선택하는 것도 자기가 선택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참 여러분 이제 이 생각을 좀 넓히세요. 우리는 살다 보면 아,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서 살았다. 우리는 알고 보면, 내가 한 일은 병 내게 한 일밖에 없어. 알고 보면. 과학자들이, 지금 어떤 과학자들은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식물에도 진행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plant, 식물은 plant죠. plant intelligence라고 합니다.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식물도 뭐가 있는 것 같아? 지능이 있는 것 같아. 자, 왜 과학자들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느냐고 하면, 여러분, 시골 할머니가 서울 아들네 집에 왔다. 근데 태어난 지 이제 4살밖에 안 되는 5살밖에 안 되는 손자가 뭐를 갖고 놀고 있어? 리모컨, 리모트 컨트롤, 원격 조정으로 움직이는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고 놀고 있다. 그러면 그 할머니는 뭐라 그러게? 아이고, 서울은 참 좋은 곳이다.
장난감도 다 지가 알아서 가네. 그 장난감 자체가 지능이 있다고 착각해야 하네요. 뭘 모르면 그렇게 돼. 지금 식물도 지능이 있다는 말은 그 시골 할머니 생각하고 똑같은 생각이에요. 뭘 모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이 옳은 줄로 착각하고, 어떻게 그, 응? 그 장난감 자동차가 좌회전도 하고 우회전도 하고 뱅그르르 돌아서 손자한테 다시 갔다가 할머니한테 다시 오고. 그러면, 야, 저 장난감 자동차가 너무 똑똑하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거예요. 이제 이 식물이 있으면, 이제 이 잎사귀에 이런 애벌레가 붙어서 이 잎사귀를 이제 갉아먹는다. 그래서 직접 식물이 애벌레를 직접 보복하는 방법이 있다. 어떻게 하냐. 애벌레가 딱 올라붙으면 식물이, 아! 요 놈이 붙었구나를 뭐요? 안다, 이 말이요. 알고, 그 다음에, 예. 네. 그 다음에, 아, 요 놈이 나를 갉아 먹겠구나를 다 안다, 이 말이야. 네. 그러면, 이제 이 잎사귀가 아니까, 지능이 있으니까, 어떻게 한다? 나를 갉아 먹으면 배탈이 나도록 해야 된다 했다. 그래서 배탈이 나게 하려면 소화가 안 되도록 해야지. 그럼 소화가 안 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애벌레 위장 속에서 소화물질을 생산해서 잎사귀, 갉아먹은 잎사귀를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 소화물, 생산하는 소화물질을 생산하지 못하도록 하는 물질을 잎사귀 자기가 만들어내면, 이 애벌레들이 그 잎사귀 속에 있는 소화 방해 물질을 먹고 배탈이 나게 하자. 머리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그거를, 그 머리 좋은 일을 누가 한다고? 잎사귀가 한다고.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이걸 누가 할까? 여러분. 누가 하냐? 답은 나와 있잖아요. 장난감 자동차가 움직였는데 이 자동차가 똑똑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손자가 하고 있잖아. 뭐를 보내서? 전파 신호를 보내서, 생기를 보내서. 박수! 생각을 이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자연을 잘 관찰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아이고, 어떻게, 그 장난감이 지가 알아서 왔다 갔다 할까? 이런 바보로 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몸에 병이 났어. 여러분은 그 유전자, 어떤 예를 들어서 유방암이 생겼다면 유방세포 안에 있는 정상 유전자를 어떻게 하면은 암 유전자로 변질시킬 수 있는지 여러분 알아 몰라? 모른다고. 유전자 U자도 몰랐잖아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강의를 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자주 했어요. 참 여러분 존경합니다. 왜 존경해? 여러분은 뛰어난
유전자 조작 기술을 갖고 계십니다. 어디서 배웠길래 그렇게 너무너무나 힘든 유전자 조작을 해가지고 자기 몸에 암세포를 다 만드신 그 참 대단하신 분들. 우리의 지능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이제 강의를 할 때 제3자의 지능이다. 장난감 자동차의 지능이 아니라 제3자인 누구야? 손자야. 우리들의 제3자는 누굴까? 내 정상 건강하던 세포를 암세포로 되게 하려고 유전자를 변질시킨, 내 몸에 당뇨병이 생기도록 유전자를 변질시킨 제3자는 누굴까? 그리고 그 변질시킨 제3자가 변질시킨 유전자를 다시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기술도 우리는 없잖아. 우리는 그렇게 암세포도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뭐예요?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어떻게 될 수 있나? 그 암세포도 정상세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유전자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제3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각 다른 제3자들에 의하여 나의 유전자는 뭐예요? 조정을 받고 있는 거라는 것을 알아야 돼. 이제 그것은 믿음이라 그래요. 아, 내가 하는 게 내 유전자 하나도 내가 할 수 없구나. 내 유전자를 병들게 하는 제3자도 있고 그 병든 유전자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제3자도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그 믿음이 딱 들어왔을 때 제3자는 놀라운 일을 하실 수가 뭐예요?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느 제3자를 선택할 것이냐. 그거는 나에 달렸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자, 어떤 사람이, 나하고 가장 친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신뢰하던, 정말, 무슨 친? 예? 무슨 친이라 그래요? 친구 중에 친구. 네? 아, 절친. 절친이야. 응? 걔가 없으면 내가 정말 살맛이 없을 만큼 그렇게 절친이 나한테 사기를 쳐버렸어. 내가 그렇게 믿고 이 세상에 누구도 내가 못 믿지만 얘만은 뭐예요? 믿을 수 있다는 이 친구가 나를 배신했어. 그렇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원수. 그럼 그런 원수는 미워해야 돼요, 안 미워해야 돼? 미워. 미워하려고 노력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노력할 필요 하나도 없어. 저절로 미워. 미워해야지. 미워할까 말까. 이런 거 결정할 수가 없어. 우리는 그래서 미워하면 내가 잠잘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목이 바삭바삭, 예, 입안이 바삭바삭 마르고 그렇죠. 심장이 뛰고 혈압은 올라가고 사람 잡아요. 화병 죽는다고. 그 죽이는 제3자가 있어. 아시겠죠? 그 제3자를 나를 그렇게 미워하게 하도록.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 그런 원수를 안 미워할 수가 없어요.
미운 것이 뭐예요? 본성이야. 그것은 우리에게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야.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미워해야 인간이고, 그래서 그런 거를 안 미워할 수 있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어.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만이 그런 존재를 안 미워하는 존재인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래요.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없어요. 그럼 그건 뭐예요? 할 수 없는 거, 할 수 없는 사람한테 해라. 그건 뭐예요?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해라. 할 수 없는 존재에게 해라. 하면 그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엄마가 아기를 낳았어. 아기는 엄마가 누군지도 몰라. 이제 아기가 자다가 배가 고파서 깨서 이제 깨면 엄마는 왜 깬 줄 알아요, 몰라요? 배가 고파. 우리 아기가 배가 고파서 깼구나. 그럼 엄마가 뭐라 그래요? 우리 아기 젖 먹어라. 젖 먹어라라고 그랬어. 아기 젖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응? 여기는 젖이 뭔지 몰라. 우리 아기 젖 먹어라. 배고프구나. 그 말 무슨 말이에요? 젖 먹여줄게. 라는 약속이야. 원수를 사랑하라. 먹에. 우리는 못해. 그럼 그게 뭐야? 세상에, 네, 그거 약속이야.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다시 창조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요. 우리는 그런 약속을 가진 사람들이야. 그런데 그 약속을 명령으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99.9%요. 성경 보니까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는 건데 안 된다. 왜하고? 아무리 사랑을 낳게도 안 된다. 이래가지고 천국 가겠나?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보면 뭐예요? 기가 막혀도 보통 막혀. 이거를 어떻게? 이게 명령이 아니라 뭐예요? 약속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줄까?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님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는 거 아니다. 이 애벌레가 이 잎사귀가 어떻게 소화 방해 물질을 만드는 유전자를 갖고 있고 그거를 켜줘야 소화 억제 물질이 생산이 되고 어떻게 이 잎사귀가 하겠느냐 말이야. 제3자가 있다는 게 내가. 그러니까 이거를 다 보면 여러분 중에 눈치 빠르신 분들은 뭐를 탁 느껴야 돼요. 아하, 그러니까 내 암 유전자도 정상으로 변하게 되어 있군. 이렇게 돼야지. 그렇구나. 그거를 우리는. 예지가 뭐, 예?
나 보려고 난리를 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난리 그동안 많이 쳤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벌레가 잎사귀를 갉아먹고 배탈이 나. 이렇게 보면 벌레가 배탈남. 그래서 배탈 나서 잎사귀에 딱 붙어 있을 수가 없어. 어구배야 하다가 땅으로 톡 떨어져. 그러면 개미들이 와서 벌레를 잡아먹어. 참 잎사귀가 지능적이죠? 그치, 손자가 장난감 자동차를 조절하고 있다는 게 모르면 이게 웃기는 사람이 되는 거야. 하나님을 모르면 이렇게 웃기는 소리를 하게 됩니다. 네? 아시겠죠? 그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은 종교적 하나님이 아니라 무슨적 하나님이요? 과학적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은 그 생기로 잎사귀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 그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를 하나님의 뜻으로 조절하고. 제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수 믿으라는 대학을 댕기면서 예수 절대 안 믿겠다고 그랬거든. 아시겠죠? 근데 그때 이런 거를 이렇게 과학적으로 가르쳤으면 믿었을 텐데. 아, 그렇구나. 근데 종교적으로 배우니까 이거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뭐예요? 원수를 사랑해 하셔야만 천국에 가실 수 있습니다. 무슨 개소리야? 원수를 사랑하라고 웃기고 있네. 그게 약속인 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믿고 있으면 많은 경우에 이게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연계에 물고기의 성이 변하는 것도 과학자들이 발견해서 우리들에게 발표해서 우리가 와, 그러네, 이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지? 이러면서 여러분이 이제 적어도 내가 내 몸에 중대한 질병이 생겼을 때는 이런 거를 우리 의사가 해주거나 인간인 내 자신이 유전자를 회복시키거나 그건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 거를 해주시는 분이 누구를 위해서 해주세요? 이 잎사귀, 이 식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벌레가 배탈을 하도록 하실 수 있는 존재가 있다. 그래서 성경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예수님이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피는 뭐요? 그 잡풀들을 뭐 거긴 백합화라 그런데 그 백합화 잘못 번역한 거예요. 그 들풀이 그냥 흔해 빠진 꽃인데 그걸 아차 잘못해가지고 백합화라고 번역을 했는데 가본 백합화 하나도 없어요. 이제 보면. 그래서 이런 잡풀들도 다 내가 보호하고 있다. 그런데 하물며 너희 사람들을 내가 왜 돌보지 않겠느냐. 놀라운 말 아니에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자, 너 친구하고 불화가 생겼다. 불화가 생겼다. 근데 이제 예배를 보는 날이 됐다. 그래서 이제 헌금을 준비해가지고 예배를 보러 갔다.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와서 예배 보고 헌금 내기 전에 다시 돌아가서 그 친구하고 뭐요? 화해를 하고. 사랑이 형식보다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종교는 형식을 위주로 가요. 그래서 이 지금 많이 오해가 돼 있어.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그다음에 이 잎사귀들이 똑똑해요. 정말. 그다음에 이제 다른 방법은 이제 이 구조대 호출 방법이 있대요. 와, 이 식물들이 공부를 많이 한 모양이에요. 구조대를 부른대. 어떤 방법을 부르냐. 이 애벌레들을 제일 맛있게 잡아먹는 것들이 뭐예요? 말벌. 그거를 알아, 이 식물이 세상에. 식물이 아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을 그렇게 해서 그렇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갉아먹으면 이 옆에 있는 잎사귀 세포들 속에 유전자가 켜지는 거야. 무슨 유전자가 켜지냐고 하면 이렇게 향기를 내는 화학, 향기 물질을 생산해서 이렇게 공정에다가 뿌려주면 근처에 있는 말벌들이 맛있는 냄새가 나네. 그래서 와보니까 뭐가 있게? 애벌레가 있어. 그래서 말벌들이 여러분 이렇게 애벌레를 잡아먹는 거예요. 이게 식물이 알아서 할까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벌들을 부르려면 이 향기 물질을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보고 지금 만들어내라 그래도 못 만들어내. 근데 잎사귀들이 만들어. 그거는 이 향기 물질을 만들어내는 특별한 유전자가 이미 준비되어 있어. 왜? 이 식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될 경우에 이 식물이 식물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그 유전자에게 생기를 보내서 켜주면 이 식물이 보호가 된다. 이거는 창조주의 일이지 식물들이 알아서 하는 식물이 지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자, 이렇게 이쯤 되면 여러분 믿어볼만 해요, 안 해요? 그렇지, 믿어볼만 하지. 그래서 저는 옛날에 이런 거 찾느라고 다 많이 뒤졌어요. 이야, 그렇지, 맞아. 네,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자 선택인데 자 이제 한번 봅시다. 이제 선택의 대상은 여러분 환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환경. 여러분은 지금 아주 좋은 자연 환경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주위가 막 더럽고, 막 냄새 나고, 막 미세먼지가 막 꽉 차고, 막, 일단 유전자 꺼져요, 안 꺼져요? 그럼요. 내가 끌라고 그러지도 않는데, 아이, 더러워. 이런 곳에 뉴스센터가 다 있어. 꺼져요. 그래서 뉴스센터는 가능하면, 뭐요? 아름다운 곳에 위치해야 돼요. 그래서 딱 주차장에 들어서자 말자 뭐예요? 와, 숲이 있고, 와, 산적이 보이고, 와, 냇물도 흐르고 있고, 아,
보니까 우리 사랑이라는 이쁜 개도 있고. 와, 그 유전자가 아름다움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켜지는, 그게 자동적이 아니야. 그 아름다움 속에 있는 생기를 내가, 아, 이곳은 참 아름다운 곳이구나라는 것을 어떻게 알면,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면, 와, 아름답다. 저는 여기 딱 와서 이 건물을 딱 보자마자, 이거야, 이거. 이렇게야. 그, 저는 실제로는 아주 산속 깊은 곳에 센터가 있기를 바랬어요. 근데 쭉 제가 이제 암 환자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쭉 해보니까 너무 깊은 데 들어가는 걸 싫어하더라고. 왜? 깊은 데, 너무 깊은 데 들어가면 죽으러 가는 기분. 그래서 아름다운 자연도 있고 또 뭐예요? 현실하고 가까워야 돼. 그래서 나가면 버스도 탈 수 있고. 그 여기는요, 딱 나가면 버스 정류장이 있고, 큰 길이 쫙 있고, 그러면 살짝 들어오면 뭐예요? 그냥 포근한 거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와가지고, 뭐, 이런 시시한 데 센터가 있어. 이렇게 되면 유전자 잘 안 켜지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들더라도 어떻게 좋은 점만 보도록 노력하시더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뉴 스타트 하실, 그러니까 앞으로는, 하실 때는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다 긍정. 그래서,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은, 원수도 사랑해야 돼. 이것들을. 미워하기만 해봐. 내가 그냥, 가만 안 놔두지.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나는, 너희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존재야.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아. 그러니까 죽어. 유전자 가지고. 그래서 나는, 너희들 본래는 그런 존재로 내가 만들지 않았어. 그러니까 너희는 이미 버린 몸이니까 너희들 몸이 죽고 나면 나는 너희를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창조할 거야.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내가 너 안에 살 것이고 네가 나 안에서 살 것이야. 그러면 우리는 같은 존재가 돼. 그러면 그때는 네가, 내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인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처럼 되어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때가 되면 너희는 다시는 스트레스라는 걸 받지 않게 될 거야. 스트레스 안 받게 되면 유전자, 그때는 유전자도 없어, 사실은. 예. 영적 존재예요. 와, 이거 얼마나 멋있는 희망이에요. 그렇죠? 와. 그러니까, 여러분, 여보, 우리 천국에 가도 당신하고 나하고 부부로 사는 거야. 그런 유치원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네. 그거는 뭐, 이때까지 한 번도 안 싸워본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새로운 피조물이 안 되면, 그 당신하고 나하고 천국 가서도 부부가 돼 같이 사는, 또 싸우자는 얘기지, 뭐! 그 입 바른 소리야, 아시겠지?
네, 그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천국 가서 우리 부부 그가 할 말 별로 없어요. 왜? 왜 할 말 없냐? 그놈의 잔소리! 여보, 화장실 갔다 오면 반드시 불 꺼. 뭐, 어쩌고. 아이고, 막, 잔소리, 막. 근데, 우리 집 사람은 그걸 잔소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교육이라고 생각해, 교육. 네, 출신이 교육자야, 아시겠죠? 그걸 언제까지 듣고 살아야 돼? 그러면 절대로 영생 못 해. 맞죠? 여기는 잔소리 별로 안 할 것 같이 생겼어. 네, 잔소리 안 할 타입인데. 예? 네? 여기 이렇게 해요. 와, 잔소리. 네? 뭐. 꼭, 그것도, 우리는 한 번, 일주일 전에 한 번 그 소리, 그 잔소리 했으면, 그 다음날은 안 해야 되잖아. 근데, 와, 그 코로나 때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코로나 때문에는 하나도 힘 안 들었어. 저는 코로나 걸려도 뭐, 걸렸거든.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양성이야. 그럼 금방 없어져 버렸어. 그런데 그러니까 저는 마스크에 별로 신경을 안 썼단 말이야. 뭐 면역력이 뭐 탄탄한데 뭐 바이러스 들어와 봐야 뭐예요. 뭐 그런데 여러분. 네, 마스크 써. 네. 그래서, 와, 그래서, 여러분, 한때, 식당에서 식사 도중에는 대화하지 맙시다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식당에 갔는데, 아, 사람들이 대화를 막 한다고. 얼마나 좋아요. 사람들 대화를 하면서 웃으면서 밥 먹고 있는데. 우리 집 사람은요, 선생 중에서도 잔소리 제일 많이 하는 직책을 가진 선생이었어. 그 당시 훈육주임이라 그래서 훈육주임이야! 그 식당에 가서도, 식사 도중에 대화하지 맙시다! 딱 그랬어. 그거를 제가 매일 당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저는 참 제가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이재숙이도 남편한테 그렇게 해? 네, 더 해요. 응? 전 더 하죠. 더 할 거예요. 그래서, 봤죠? 제 배 감지르는 거. 환장해요, 환장.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돼지가 있어요. 응? 산돼지하고 산돼지하고 야, 이 주둥이가 길어요. 이 송곳니가 이렇게 탁 하고 있고, 예, 털도 다 달라요.
네. 털도 달라졌어. 피부도 달라지고. 네. 성격도 달라져요. 그런데 유전자는 같아요. 그래서 일란성 쌍둥이와 똑같아요. 환경이 달라졌어. 일란성 쌍둥이는 외부적 환경은 어떻게? 꼭 같아요, 안 같아요? 같은 음악 해주는, 같은 음식 먹고, 같은 집에 살고, 같은 공기 마시고, 같은 물 마시고, 다 그렇게 외부적 환경은, 사는 환경은 꼭 같아. 그런데도 유전자가 달라져서, 한 해는 우울증이 걸린다니까. 무엇에 따라서? 뜻, 생각에 따라서.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얘들은 외부적 환경이 변하면 이렇게 돼지가 달라져 버려. 예. 네. 그죠? 송곳니가 없어. 네. 왜 이렇게 돼? 자, 송곳니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최근에, 아프리카에 코끼리들 있잖아요. 뭐 이게 튀어나와? 요즘 아프리카 코끼리가 산화가 없어져 가고 있어요. 코끼리가 사는 곳이 아프리카하고 또 어디예요? 인도. 인도 코끼리는 오케이. 문제 없어. 아프리카 코끼리 코끼리는 상아가 자꾸 없었죠. 왜냐? 아프리카에서는 뭐예요? 코끼리를 죽여가지고 자꾸 뭐를 잘라가? 에, 상아를 잘라가요. 인도에서는 안 그래. 아프리카에서 왜 그렇게 하나 하면, 아프리카는 나라들이 다 뭐예요? 이 내전을 하고 있잖아. 그 정치 세력들이 분열이 돼가지고, 네. 지금 대한민국에도 이렇게 분열돼서 나가다 보면 이것도 나중에는 무기 들고 싸우지 않겠나 싶은 만큼 이게 좀 불안한데. 네. 근데 싸우려면 뭐가 있어야 돼? 무기가 있어야 돼. 무기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코끼리들을 자꾸 저기서 상아가 비싼 값에 팔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총소리가 빵 났는데 코끼리들 가족이 20마리가 놀라서 다 도망을 갔다가 보니까 한 마리가 없어. 제일 상아가 크고 멋있게 생긴 수컷, 제일 강력한 삼촌 코끼리가 안 보여.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곳에 돌아가 보니까 그 삼촌 코끼리가 쓰러져 있고 상아가 잘려져 있는 거예요. 코끼리들이 뭘 알게 된 거예요? 아하, 사람들이 상아 때문에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살아남으려면 상아가 없어야지. 그래서 이제 엄마 코끼리들이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죠. 나는 이미 상아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우리 새끼들은 앞으로 새끼들이 태어난다면 상아가 뭐예요? 없었으면 좋겠다. 참 이 세상이 이런 세상이 돼 버렸어요. 없어. 상아 없어. 내가 간절히 원하며,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어떻게 일치가 되어서, 하나님도 아프리카의 코끼리들이 상아가 있기를 원하지 않을 수가 있어. 그렇죠? 왜 코끼리들이 너무 죽으니까.
그러니까 엄마 마음하고 하나님도 그러면 하나님이 상아 만드는 유전자가 있어요. 그 유전자를 하나님이 꺼버리고 안 켜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앞으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게 가져야 되겠구나가 이제 확실히 해져요, 안 해져요? 그럼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상아를 만드는 유전자 있잖아요. 그걸 검사를 했어, 채취해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그 유전자가 변질이 돼 있다. 그래서 상아를 못 만든다는 사실이 확정이 됐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누가 존재하고 누가 우리를 보호해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그러면, 그러니까 결국 유전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어떻게 변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뜻 난 안 할래. 나는 내 원수를 뭐요? 미워할 거야. 내가 죽는 한에서도 미워하고 죽을 거야. 네 죽고 뭐요? 나 죽죠. 그게 우리는 죽음의 본능이에요. 그게 네 죽고 너도 죽여야 되고 내가 너를 죽여야 되고 그리고 나도 죽어야 된다면 네 죽고 뭐요? 나 죽자. 그게 죽음 본능이야. 사망은 우리의 본능이에요. 죽게 돼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죽는 거예요. 사망 본능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게 변질된 유전자. 아시겠죠? 그게 욕심 본능. 다 욕심 있어 없어요? 뭐, 욕심 없는 인간이 어딨어? 그래서 그게 다 사망으로 가는 본능이야. 그래서 그런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인간이 되려면 그 본능이 다 어떻게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본능 대신 미워하는 본능 대신에 뭐예요? 분노하는 본능 대신에 사랑 본능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 그래서 자. 내면의 환경. 이 코끼리가 살고 있는 외부적 서식 환경은 어떻게 변한 게 있어 없어? 없어요. 자연 환경은 안 변했어. 그런데 상아가 있으면 안 돼. 라는 그 내면의 간절한 바람이 이제 그래서 이 간절한 바람 이라는 것. 그래서 그래서 참 그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유전. 그런데 그러면 유전자는 무엇이길래 뜻에 반응할까? 그래서 우리 과학자들이 유전자를 잘 공부를 해보니까 그 유전자가 뭐냐 하면 글자예요. 부호야, 부호. 기역, 니은, 디귿, 디귿, A, B, C, D, 부호야. 네 가지로 구성된. 컴퓨터 글자는 뭐예요? 두 가지죠. 0, 1. 0, 1이 어떤 순서로 배열이 되어 있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전문가가 아닌 우리들의 눈으로 컴퓨터 그 하드웨어를, 하드디스크를 다 확대해서 현미경으로 보면 보이는 게 뭐밖에 안 보여요? 1하고 0하고밖에 안 보여요. 우리 유전자도 보면요, 네 글자밖에 안 보여요. 근데 그게 다 문장이 되니까.
야, 문장은 무엇을 나타내는 거요? 뜻을 나타내는 거지. 내 뜻이 바뀌면 그 문장이 바뀐다니까. 하나님 뜻이 들어오면 하나님 뜻대로 그 유전자가 회복될 수 있다. 네? 얼마나 확실해요. 그렇죠? 이런 생각을 지금 이 세상에서는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안 해. 그저 인간의 기술. 그게만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양다리. 그래서 이제 그래서 여러분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는 말을 여러분이 이번 시간을 통해서 확실하게 과연 그렇구나 라고 확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